노래를 직접 만들고 부르는 아이돌이라는 의미에서 싱어송 라이돌로 불리는 정세훈. 한층 더 성숙해진 매력으로 무장한 정세훈 씨가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. 정세훈 씨는 19일 오후 세 번째 앨범 발매 기념 컴백 쇼케이스를 열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. 정세훈 씨의 새 앨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정세훈만의 자전적인 정서를 담았습니다. 수록곡 6곡 모두 정세훈 씨 특유의 서정성을 기반으로 감성적이나 트렌디한 매력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. 저의 본 모습을 0으로 봤을 때 거기서 힘을 더한 모습 그리고 힘을 뺀 모습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나눠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의 색깔을 뭔가 시도해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을 뭐 온전히 그 색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섞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좀 시도가 담겨있는 그런 앨범입니다. 특히 타이틀곡 필링은 리드미컬한 기타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인데요. 첫눈에 반한 상대에게 설레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이 곡이 사실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식어 싱어송라이돌이라는 수식어와 가장 좀 잘 맞는 그런 맞아요. 거를 싱어송라이더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잘 잡은 그런 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정세훈 씨는 이번 앨범의 포인트를 세 가지로 압축했습니다. 바로 성장, 성숙, 성공인데요. 정말 활동을 할수록 뭔가 스스로 좀 부족한 면도 많이 보게 되고 아니면 또 필요한 면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거를 좀 배우게 되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재밌더라고요. 이번 활동을 통해서도 좀 많이 다양하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에서부터 네네.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모습을 또 그때부터 봐주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이제는 23살이거든요. 네. 또 다양하게 발전해가는 성숙해져가는 그런 또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. 네. 상업적인 성공보다 좀 잘한다. 개인적인 그런 음악적인 전략이나 네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그래도 실패하진 않았다. 제가 곡을 쓴 의도와 이런 것들이 뭐 잘 뭔가 전달이 되는 게 성공이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하고 매혹적인 매력으로 무장한 정세훈. 화끈한 변신에 어떤 뜨거운 반응이 이어질지 기대됩니다.